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이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뭐 스포츠 특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포츠 분야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저장성이라는 키워드죠. 항조 아시안게임 관련 얘기인데요. 아,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초반부터 금을 정말 쓸어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기대 이상의 호성적을 내고 있는데 23일, 24일 이틀 동안에만 금 10개 종합 3위를 넘어서 2위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종목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대우주 뭐 이런 곳들에서 계속 지금 금메달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경우에 중국의 독주를 끊었다는 그러게요. 것이 이제 상당히 놀라웠죠. 네. 특히 이제 이제 남자 개영 800m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처음에 이 금메달이랑 목표가 제시됐을 때 멤버들 역시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해요. 네, 함께 훈련하는 동안 이거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고요. 실제로 800m 결선에서 7분 1초 73이라고 하는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예전엔 그랬어요. 우리가 수영을 이 메달을 정말 따고 싶어 했는데 못 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체형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좀 허리가 짧고 발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일본이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7분 2초 26을 깨면서 아시아 신기록을 냈고요. 또 과거에 2009년에 일본이 신기록 세울 때는 수영복이 되게 다양한 종류니까 어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전신 수영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기록의 가치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 단체전 금메달 전에 50m 자유형 정말 네. 폭발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 종목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지유찬 선수가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50m 결승에서 21초 7위의 기록으로 가장 빨리 터치패드를 찍었고요. 이 역시도 본인의 기록에 0.12초 단축하면서 신기록을 이제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선수가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우승한 게 21년 만이고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이색 종목에서 주목받은 우리 선수들이 꽤 있다고요. 네, 이번에 좀 이색 종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네. 문강호 선수라는 친구예요. 네. 제 친구라고 하면 12살 국가대표입니다. 2011년생이고요. 어떤 종목이냐 스케이트보드 종목이에요.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8위의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네. 스케이트보드 종목이 스트리트 그리고 파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강호 선수가 출전한 파크라고 하는 종목은 움푹한 그릇 모양의 경기장에서 열리는 종목인데요. 네. 가파른 경사를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묘기를 펼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도 좀 난이도 성공률 독창성의 평가 대상이긴 한데 예, 문강호 선수가 2011년 4월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이고요. 네. 1140명 중에서 두 번째로 어린 선수라고 그래요. 아하. 그럼 제일 어린 선수가 누구냐? 예. 체스 종목이 있는데 체스 종목에서 김사랑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6학년이거든요. 근데 예. 이 친구가 생일이 7개월 더 빨라서 이제 최연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강호 선수가 23일 개회식 당시에는요. 예. 농구 국가대표인 이원석 선수의 목마를 타고 입장했다고도 해요. 근데 이 어쨌든 예선에서는 11명 중에 6위의 성적으로 당당히 결선에 진출했고요. 결선에서는 8명 중에 가장 낮은 순위였겠지만 어쨌든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값진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조원우 선수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요트 남자 윈드서핑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원우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 수상 종목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금메달을 확정 짓기도 했고요. 또 그 외 축구도 상당히 지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남자 축구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바레인을 3대0으로 꺾으면서 이제 3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3경기 동안 무려 16골의 무실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골을 많이 넣는 골잔치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지소연 선수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네. 통산 150골 A매치만요. 예,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남자 국가대표에서도 A매치 최다 출전이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136골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소연 선수 우리가 이제 소위 지메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150골이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그 외에도 아시안 게임 중에 영국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에서 골을 두 골 넣으면서 맹활약하다 보니까 현지 매체로부터 극찬세례를 받는 정말 행복한 뉴스가 가득했던 스포츠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골 아스널과에 넣은 것은 거의 뭐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2위 주제는요.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현수막인데 정말 요즘에 지역들 보면 정말 별 다양한 현수막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도 많이 봐요. 네, 때로는 네. 조금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 네네. 최근에 네. 또 추석 인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SNS에서는요. 며칠 전까지는 서로를 비방하는 낯뜨거운 현수막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명절 인사하니까 보기 싫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현수막을 울산에서 이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울산시 의회가요. 지난 이제 울산시 5개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 또 5개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했다는 거예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제 철거하는 조문이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이런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하면 정당이 철거해야 된다.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만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전용 게시대에 정당별로 두 개까지만 15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해서 게시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속 바꾸면서 이제 놓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맞아요. 사고가 이제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자체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혹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고 관련 법적 근거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SNS상에서도 이거 전국에서 좀 해야 된다. 특히나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 사거리에서 서로 좀 욕하는 현수막 너무 많아서 이게 아이들 보기에 눈살 찌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정당들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이 이렇게 현수막 걸면 안 되나요?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기다 못 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강제로 좀 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영화 분야의 키워드는 추석입니다. 예전보다 이제 OTT 때문에 이제 열기가 덜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추석에는 극장가가 좀 활발해지는데요. 네. 이번에는 추석 3파전 국내 영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배우는 송강호, 하정우, 강동원 이 3명의 추석 3파전이고요. 또 이 3명이 각자 다른 형태의 느낌의 영화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상반기 처음이자 마지막 천만 한국 영화가 범죄도시 3였고요. 그 네. 외에 지금 이제 천만 관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추석 영화 3편이 이제 같은 날인 27일에 같이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대 어떤 개봉작이 예전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맞불 작전 하는 게 확실히 최근과 같이 좀 이제 영화 산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칸 초청장이자 송강호 주연의 거미집, 또 감동실화 기반의 하정우 임시완 주연의 1947 보스톤, 또 웹툰 원작이자 뭐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국내의 그 영화들이 이제 관객들을 기다리면서 이 추석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키워드들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극장 찾는 분들도 좀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영화 부흥을 다시 한번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4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도서 분야의 점자책입니다. 광주 시립 점자도서관이 지난달 개관됐다는 소식인데 네. 인공지능 인쇄기가 도입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점자책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원래 상당한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책도 있지만 뭐 우리가 뭐 매일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매거진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인 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도서관에 요청을 하면 일반 소설책 한 권도 점자책으로 변환하는데 평균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 광주시립 점자도서관에 인공지능 기반의 이 점자책 인쇄기가 도입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들이 한 달 미만 정도의 시간으로 확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러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아침마다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별도 건물을 짓고 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점자도서관이 광주에서는 이제 지금 처음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도서관 직원들이 점역 교정사 자격증. 그러니까 이 점자를 잘 교정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키워드 하나는 홍범도 평전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정치 관련 이슈들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 있다 보니까 홍범도 평전이 판매량이 한 달 만에 47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네.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이러한 역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은 뭐 이런 모습들이 SNS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도 이번에 책 냈다면서요? 아, 네. 저도 이제 그 AI에 대한 좀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인간이 지워진다라는 조금 도발적인 제목을 좀 만들어봤는데 네. AI 시대의 뭐 종교 또 노동 산업 IT 개발 이런 전문가분들과 좀 대화한 뭐 이런 책들도 같이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키워드는 연휴고요.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귀성은 28일 오전 또 귀경은 30일 오후는 좀 피해라.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이번 가을 긴 연휴 기간에 다양하게 전국 곳곳에서 꽃축제 같은 것들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 긴 연휴 좀 즐겁게 보내면서 가을 꽃축제에서의 기억들 많이 남겼으면 하는 이런 SNS 의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축제가 열리나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막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서 만나야죠. 자, 이슈이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